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기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가르친 그러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자를 통하여서 또한 믿게 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빌립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신 그 아버지를 내가 뵙고 싶습니다. 난 그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근심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구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의 약속은 앞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다락방에서 그 기도를 더욱더 강화하여라. 더욱더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그 안에서 그 다락방에서 더욱더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리 예수님을 떠나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말없이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려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안에서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모든 가르침을 다 끝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역 그것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이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명령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 원했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택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주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을 마지막 계시로 보내어서 죄로 불행해진 인간을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때가 되었고요. 마지막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미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후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것을 아시고 먼저 영광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세요? 2절을 보면 아버지는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이 영생을 주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한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영적 모든 권세가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는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의 권세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직접 가면 되었었지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들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가더라도 영생의 권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그 영생이 속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장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시작.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또한 나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셨으면 역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한 모든 표적이나 기적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없나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바로 나올 텐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이름으로 그들을 보내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구원이란 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영생인 것처럼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 구주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 전도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된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통해 하나를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분열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구원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루는 방법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정말 그렇게 성령 사랑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심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17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가지라 함이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기쁘고 싶으십니까? 뭐 불행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불행하고 싶으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불행하고 싶으신 분은 모두가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 방법으로 기쁨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이 단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겠죠. 복음이란 바로 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쁘고 싶으시다고 했죠. 무엇으로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뭐 돈으로요? 명예로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으로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쁨을 이미 그렇게 찾아 나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미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니,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바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고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도, 위대한 선행과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해도 곧 멸망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요, 진리이고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꿈꾸며 영생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됨으로 인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유언과 같은 그러한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생의 의미를 한번 다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세 가지를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교훈에 따라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될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미 그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으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았으니 그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내가 거룩하여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 나의 삶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